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트레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강단헌화 소개입니다. 헌화자는 일대대 1교구입니다. 할렐루야. 창립 42주년을 맞기까지 변함없으신 사랑과 크신 권능으로 함께해 주신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올로 목사님을 포장하신 것처럼 당회장님의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마지막 때 섭리를 창대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원장님의 생명을 다한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교구가 새 예루살렘을 뜨겁게 소망하는 가운데 충성과 변화로 또 힘차게 전진하며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이재록 올로 목사님의 설교 인도하신 하나님 치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1982년 7월 25일 개척 예배를 드리고 77일이 지나 12주째를 맞던 10월 10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예배 때는 어린 나이 4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성도로 시작했는데 창립 예배 때는 이미 100명을 넘었지요. 그래서 본교회는 창립 예배를 드릴 때 벌써 첫 번째로 성전 확장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성전이 있던 건물의 지하까지 얻어서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교회는 영육간에 멈추지 않고 성장해 왔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매년 본교회 어떤 기도 제목과 말씀을 주셨고 본교회가 어떻게 영의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명을 맡았지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해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일곱 족속이 살고 있기에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통해 그들을 쫓아내야 하지요.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육으로 생각하면 눈앞의 현실이 힘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모세마저 곁에 없으니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느 건 빼고 보태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뭐 이건 적은 거니까 뭐 안 지켜도 돼. 애가 아닙니다.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이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오고 또 행해왔습니다. 그럴 때 항상 평탄하게 또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해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명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명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죠.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세계 선교할 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가서도 담대하게 집회를 했고 또 그래서 그런 곳 해방하고 테러와 이런 위협 폭탄물 뭐 설치 뭐 터트린다 이런 위협하는 나라랄지라도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더 많이 모이게 하시고 또 수십만의 인파로 모이게 하시고 더 창대하게 크게 역사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감히 해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단서가 붙어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형통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생각은 나 없애버리고 나도 없애버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없애버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웠던 거, 듣고 보았던 거 그래서 나를 만들었던 거 이러한 것은 다 깨트려 없애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만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형통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본교회가 걸어온 지난 역사가 바로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해 안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오늘날과 같이 창대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본교회 처음부터 크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셨지요. 그것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또 이스라엘을 깨우라 또한 대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저와 만민의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한시도 이 꿈과 비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바라며 쉼 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점차 실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기도해 나갈 때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실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지요. 그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매년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입니다. 매년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가 영육간에 무엇을 준비하며 이루어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의 신년 기도 제목을 정해주신 것은 1989년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의 주관하심 가운데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분야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했지요. 처음 몇 년간은 교회가 이제 갓 태어나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을 위해 기도했고 성전 건축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지요.
처음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창립 후 곧바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창립 이듬해인 1983년도의 기도 제목을 보면 교회의 3대 사명, 즉 선교, 구제, 환자, 성전 대지 구입 및 건축, 구역장 및 직분 맡은 자, 차량, 지휘자, 성가대, 조직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만 봐도 급속한 부흥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기초를 다져가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급속한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84년 말 두 번째 성전으로 이전할 때의 등록 인원이 개척한 해인 82년 말과 비교해서 무려 5배가 되었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대예배를 세 번으로 나누어 드려야 했고 예배 장소가 비좁아서 계단에 서서 드리거나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 예배 드린 성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워낙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에 이러한 육적인 환경의 열악함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당시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좁은 데다 더 비좁을 수밖에 없지만 어찌합니까? 잠시는 참으셔야죠. 그래서 이런 창립 예배 때도 손님들을 초청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해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내 손님은 초청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비좁은데 국내 손님까지 초청할 수 없게 국내 손님은 초청하지를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육적인 환경을 볼 때는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 때와 같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육적인 환경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교회의 여러 조직은 체계가 잡혀갔고 새로운 부대시설이 설립되었습니다. 1983년 10월 11일에는 만민기도원이 1984년 3월 12일에는 만민성구원이 개원됐지요. 개척하고 나서는 환자들이 전국에서 환자들이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지요. 그래서 성전을 메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자고 어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그래서 이제 좀 부흥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원을 창설해서 환자나 또 정신 이상자, 귀신 들린 자들은 그대로 기도원으로 보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일할 일꾼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1984년부터 주회종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수십 년 후를 바라보며 주회종과 일꾼 양성에 힘을 기울였지요. 1984년 12월 30일에는 두 번째 성전으로 이전했습니다. 82년 10월 10일 창립예배 드리고 83년, 84년에 두 번째 성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새해인 1985년도에 처음으로 본교에서 부흥성회를 연 후에는 새로 이전한 성전이 이미 비좁을 정도로 크게 부흥했죠. 모든 부흥성회는 제가 인도했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부흥성회 한 번 하고 나면 그 넓던 성전이 또 채워지곤 했습니다. 1985년도 기도 제목 중에는 전도 목표 3,000명도 있었습니다. 물론 놀라운 권능의 역사와 영적인 말씀이 부흥의 큰 원동력이었지만 그와 함께 성도님들의 뜨거운 전도 열기가 본교회의 급속한 부흥을 이루는 힘이 되었지요. 더불어 85년, 86년도에는 급속히 불어나는 성도들의 운송에 필요한 차량을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차량은 아마 세계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차량이 많은 교회일 것입니다. 뭐 대형 버스 해서 하여튼 차만 해도 100대가 넘으니까요. 여러분 운송하는 차들이 1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는 이미 새로운 성전을 위한 대지 구입과 성전 건축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인 1987년 3월에 세 번째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5년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두 번째 성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86년, 87년 3월에 또 세 번째 성전으로 이전을 했다 이 말입니다. 훨씬 몇 배 더 넓은 성전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86년도의 기도 제목 중에는 66권 말씀의 책자 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수십 년 후를 바라보고 이미 문서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했지요. 그 기도의 결과로 이듬해인 87년에 지금도 계속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저의 첫 번째 저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가 출간되었습니다. 스테디셀러는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잘 팔리는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민일보 등에 베스트셀러로 매달 올라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만민중앙소식 창간호도 발간되었습니다. 본교회가 수년간 폭발적 부흥을 해오면서 88년도에는 교회가 더욱 내실을 다지며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문서 선교회, 교육을 통한 전송대 일꾼아,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의 해, 네 번째 영혼육 축복의 해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대로 많은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축복받으며 풍성한 간증이 넘쳤습니다. 또한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여 이 해에 등록 교인 7,000명을 넘긴 것입니다. 89년도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친히 기도 제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세 가지는 교회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나머지 한 가지는 성도 전체에 필요한 영적인 분야의 내용으로 주셨습니다. 89년도 기도 제목이 순종, 빌립보서 2장 13절, 또 성전 건축, 세 번째 전송도 복음 전파, 네 번째 사명 감당이었지요. 90년도에는 성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성전 건축, 세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번째 영광의 꽃을 피우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개척 때부터 본교회가 표어로 삼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주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해에는 본교회가 존립 위기를 맞은 만큼 큰 시험이 있었지요. 친히 잘못된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 바로 그 당시 소속된 교단으로부터 제가 목사 파직을 당하고 본교회도 제명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의 전후 상황은 저의 신앙수기, 나의 삶, 나의 신앙 상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을 미리 이미 아셨기에 오히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영광의 꽃을 피우라는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때가 되면 이런, 이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 미리부터 몇 년 전부터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네가 때가 되면 교단을 창설할 때인데 그때는 부활이란 걸 넣어서 오중복음으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생명인데 성결교단은 이 부활이란 말이 빠져있다고 말씀하고 네가 마지막 때 이 부활을 넣어서 오중복음으로 성결교단을 일으키고 이 성결의 복음을 전세계 전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도대체 참 이해되지는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믿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단 창립할 수 있도록 나가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아무 죄가 없으시기에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지요. 이처럼 저와 본 교회도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했으나 결과는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성결의 오중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지요. 바로 이듬해인 91년 7월 1일 예수교 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가 창립되고 저는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뒤로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우리 예수교 대한연합 선결교회 지교회들이 생겨났습니까? 우리 예수교 대한연합 선결교단 안에는 전 세계 총회장님들만 해도 참 많이 계십니다. 또한 큰 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저의 설교가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을 통해 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때는 무려 일주에 1,000분 시간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한 주에 1,000분이 나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녹음하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1,000분씩 나가는 이 설교를 전부 해서 녹음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보통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을 거기다 할애해야 됐어요. 거기에다 워싱턴 기독교 복음방송을 통해서도 미주 지역에 설교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흥도 계속되면서 91년 2월에 네 번째 성전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네 번째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흥이 빠르다 보니까 교회 성전을 한 번도 교회 성전을 우리가 설계해서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빨랐다 이 말이에요. 건축하기도 전에 하기 전에 건축 헌금하기도 전에 부흥이 빨라서 또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시험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으며 그것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잠시 큰 시험으로 파직이 당하고 교단에 제명이 당하고 그거 나니까 우리 기독교에 한국의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과 큰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저를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저희 교회 와서 수십 명의 강사들이 와서 부흥 집회를 열고 그러면서 저를 교계 또 머리로 만들어 가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90년도 초와 중반에는 제가 교계의 머리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계 목사님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부흥성을 하며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대로 믿고 이렇게 나갈 때 오히려 참 시험이 큰 이런 환난이 축복으로 꼭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새 성전으로 이전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던 날 91년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증거했습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바인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을 더욱 사모함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실천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나눠주는 교회, 달라면 주는 교회로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믿음으로 행해왔던 것입니다.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여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교회가 달라면 좋고 도와달라면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항상 줬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91년 교단이 창립되면서 만민교회는 각종 교계활동에 활발히 앞장섭니다. 만민교회가 아니면 교계 행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교계에서의 활동이 많아졌고 위상도 높아졌지요. 부흥이 계속되는 가운데 93년도에는 미국의 기독 잡지인 크리스찬 월드지에서 본교회를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을 합니다. 그가 개척한 지 10년, 11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50대 교회 안에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또한 이제 선교의 눈을 세계로 돌리게 됩니다. 92년도 일본 등 수많은 해외 집회를 인도했고 국내외 여러 방송을 통해 제 설교가 전파를 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년 성전 건축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주셨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셨지요. 기름 준비를 잘하자, 의로운 자, 정복하고 다스리자, 영혼이 잘되는 축복, 금그릇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등 매년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에는 다섯 번째 성전인 지금의 이곳으로 입당을 합니다. 이처럼 급속한 흐름 가운데 달려가던 98년도에 본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위한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들은 지나고 보면 얼마나 오묘한지요. 왜 이렇게 이제 새 성전으로 옮기고 나서 이렇게 또 1차, 2차, 3차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본교회와 제가 영적인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공의 가운데 통과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99년도까지 3차에 이르는 시험이 찾아왔고 이로 인해 외적으로는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큰 축복이며 영적인 대폭발의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확실히 보셨습니다. 저희 권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성도님들 역시 비로소 영어 차원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본격적인 신부단장을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들이 크게 성장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맞이한 2000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2000년도부터 만민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것을 아시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우간다 연합 대성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지요. 이전과 비교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의 연합성에 수만에서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국영방송을 비롯한 각종 텔레비전과 방송을 통해 그 나라의 전역으로 중계되는 성회가 되었지요. 세계적인 뉴스, 전문 채널, CNN에 성회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고 연합성회가 전 세계로 동시 생중계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연합성회 할 때마다 전 세계로 그 성회 소식이 생생하게 생중계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권능을 통한 치료의 역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해졌지요. 우간다를 시작으로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 뉴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대장정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2000년도에 개국한 만민TV와 2005년 개국한 GCN을 통해 지금은 24시간 전 세계 곳곳으로 저의 설교와 사역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 때부터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해왔던 세계 선교가 이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만민회에 뛰어난 재단 등의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또한 목자의 권능, 성령의 불같은 역사, 거침없는 아버지의 역사 등의 기도 제목을 주심으로 날로 그 역사가 더해만 가는 권능이 어떠한 차원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지요. 기도의 제목 해년마다 주신 것만 보아도 앞으로 어떻게 이 재단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가를 우리는 짐작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온 영, 준비된 그릇, 열매, 영의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온 영, 성결, 준비된 자,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지요. 이를 통해 성도님들이 정령 깨어 신부단장하며 영으로 온영으로 침례에 들어오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만민재단은 실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민을 이처럼 이끌어 오신 열매가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번의 해외연합 대성회를 통해 우리는 명실공히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바로 복음의 땅끝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전 세계 우리 만민의 성도 중에는 세계 곳곳에 전직 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장군, 경찰청장 등은 물론이고 경제인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도 많지요. 많은 나라의 총회장님들과 교계 인사들도 있고요.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여 전 세계를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묶어가는 만민의 재단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 비밀스럽게 간직해 두셨던 섭리가 하나하나 만민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또 하나의 섭리는 바로 대성전 건축이지요. 이 또한 반드시 이룰 것이며 대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우리 만민이 함께 이루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왔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만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만민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힘차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만민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큰 시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험난한 시절들도 이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둠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개척에서 오늘의 일이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재단을 친히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우여곡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때로는 시험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벅찬 일들도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원수막이 싸우면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로 지금까지 함께 오셨습니까? 매년 매전 새로운 매년 해년마다 새로운 기사로 표적으로 권능들로 역사해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은 살아왔죠. 소망 가운데 행복 가운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까? 마음껏 권능으로 세계 알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심과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과 또 성경이 참임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이런 것을 마음 놓고 세계에 알리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과연 대성전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가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될수록 가까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아름다움은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요. 이미 문양이며 96개 대리석 기둥 위에 어떤 문양을 해야 됩니까? 전부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양들이 96개의 대리석에 다 그려져 넣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조각가들이 와서 다 그려 넣을 것입니다. 그 안에 화려함과 아름다움, 지붕이 십자가로 문이 열리고 예배 때는 십자가로 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 각자 앞에 모니터 시설에 대해서 워낙 단이 머니까 모니터로 가까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시설 모든 음향 조명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니 만민과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권능으로 보장하시며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개척일에 지금 창기 42년을 맞기까지 늘 함께 하시며 말씀과 권능으로 세세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권능으로 보장하시며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까지 함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